안녕, 카토 언니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카토 언니와 토컵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 짠! 시작할 거야. 자, 인사해야지 토컵. 안녕 친구들, 나는 토컷이야 토컵. 만나서 반가워. 정말 반가워요. 오늘 카토 언니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자, 언니가 뭘 준비했냐면 봐봐. 아, 토코 미안해. 여기 무릎에 앉아. 짜잔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진짜 멋진 모래야, 모래. 와, 여기다 놔볼 거야. 모래, 우와, 쏟아진다. 되게 많다, 그치? 야, 모래로 뭐 할까? 손으로 주물주물 또 펴볼까? 그런데 오늘은 이 모래에 커터 언니는 성을 쌓을 거예요. 멋지게 성을 쌓아서 집을 지고 말 테야. 너희들도 성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봐. 자, 커터 언니는 짜잔 이렇게 집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로 붙일 거야. 자, 풀로 붙이는데 어우, 엄마가 땅바닥에다가 풀 붙이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밑에다가 종이를 대면 돼요. 그 다음에 짠! 이런 빨대를 여기다 뚝 놓고, 그 다음에 짠! 또 집을 여기다 올려놓을 거야. 야, 그러면 멋진 집이 완성! 짜란! 자, 이 집을 커트 언니는 잘 안 붙어. 왜 안 붙어? 왜 안 붙어요, 언니? 이거는 풀로 깨끗하게 붙여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모래를 이렇게 쌓았어. 언니는 멋지게 모래를 쌓아서 올릴 거야. 더 올릴 거야. 아, 모래가 부족해? 그러면 더 갖고 올 거야. 토컷, 조심해. 너 모래 장난 많이 하면 너 몸에 먼지 많이 묻어. 조금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집을 이 모래 위에 짱 올릴 거야. 그러면 이 집이 이제 집이 돼서 여기에 뻑 박히며 멋진 집이 모래 위에 완성! 와, 신난다! 토컷도 하고 싶어요, 토컷도! 그래, 그럼 토컷아, 너가 후 바람이 불면 이 집이 무너지나 한번 해볼래? 언니, 안 무너져요! 진짜? 그러면 이 모래를 조금씩 치우면 비바람이 불면서 이 모래가 이렇게 흐려지면 이 집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질 거예요. 그래? 바람을 또 불어볼까? 와, 언니 그래도 안 무너져. 또 모래를 치워볼 거야. 왜냐면 모래는 바람이 불고 물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이야. 와, 커터 언니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바람을 한번 불어볼까?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한 번만 더. 오, 언니야, 커터 언니, 커터 언니가 망쳤어요. 아니야, 토커, 생각해봐. 있잖아, 이 모래는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 왜냐면 모래는 금방 쏟아지고 힘이 없거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집이 쓰러지고 말아. 그런데 토커, 더 재밌는 걸 보여줄게. 짠! 이게 뭘까? 이거는 바로 레고야. 레고인데 이게 되게 큰 블럭인데 이 블럭은 마치 반석과도 같아. 튼튼한 벽돌과도 같지. 그래서 이 벽돌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 아, 언니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하나만 해봐. 그렇지, 잘하네. 여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지, 한번 또 해봐. 와, 언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는 거야. 너무 신나지? 와, 너무 신나요. 친구들도 이렇게 블럭으로 집을 지어봐요.
그런데 벽돌로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멋지게 멋지게 반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위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아까 같은 집을 올려놓을 거예요. 자, 짠! 아까 모래에서 쓰러진 집이야. 그런데 이 집을 여기에다 세울 거야. 예! 어, 야, 집이 완성! 어, 위에 있네, 이거? 이건 가위로 똑딱 잘라줄 거예요. 똑딱. 그러면, 와, 집이 완성! 그러면, 토커, 너희 집 비바람을 불어보렴! 후, 와, 언니, 안 떨어져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넘어지나 볼까? 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네? 왜 그럴까? 언니,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해요! 그것은 말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바람이 불어도, 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의 믿음도 이 반석과 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 우리 친구들 요즘 감기 걸리면 너무너무 무서운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친구들 유치원도 못 갈 때가 있고 맨날 마스크 써서 답답하지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믿음대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절대 그 기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엄마와 친구들이 함께 이 모래와 블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요. 자, 친구들 안녕! 토컷! 너도 인사해야지. 자, 토컷 안녕!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